오늘은 서초구 반포동의 레미안 원베일리 단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서 가격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 레미안 원베일리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후에 분양가격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 가격이 어떠한 방식으로 산출이 된 것인지 그리고 그 가격의 결과가 앞으로 어떠한 의미를 이 시장에 시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반포 3차 경남 재건축의 최종적인 결과물이죠.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현 시점 레미안 홈페이지 상에는 2021년 5월 분양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분양 시기가 더 늦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총 23개 동으로 지어집니다. 지하 4층부터 최고 35층까지 만들어지고 전체 가구 수는 2,990가구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일반 분양부는 굉장히 적죠. 224가구가 공급이 됩니다. 전체 공급 평면은 전용 46제곱미터부터 전용 234제곱미터까지 소형부터 대형까지 폭넓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일반 분양으로 공급이 되는 평면은 전용 46제곱미터부터 74제곱미터까지로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가 일반 분양분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삼성물산에서 공사를 맡게 되는데요. 이 삼성물산에서 제공한 조감도를 보시게 되면은 반포지구의 강남 한복판에 한강변을 바라보게 되는 신축 대단지 아파트로서의 공사 완료 이후의 모습을 미리 한번 예상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입지 설명을 드릴 텐데 다른 뭐 아파트 단지에 비해서 길게 그렇게 입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라는 상품을 바라보시는 대부분의 수요자들이 원하는 모든 요소들, 입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다 만족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강변을 바라보고 있고 도로를 보더라도 올림픽대로와 인접해 있는 상태이고요. 또 9호선 신반포역과 바로부터 있는 정도로 굉장히 지하철 접근성도 좋습니다. 조금만 이동하면 고속터미널역에서는 9호선과 3호선, 7호선 환승을 이루고 있는 상태이고 센트럴시티를 비롯해서 상업시설들, 편리한 상업시설들 자유롭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화여고나 뭐 세화고등학교, 서울 반포초등학교를 비롯한 이 반포지구의 명문 학교들, 우수한 학군 뭐 가깝게 자녀들 통학시킬 수가 있는 것이겠고요. 투자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변 단지들의 시세가 될 텐데 이미 앞서서 재건축을 완료한 신축 아파트들의 시세와 차후에 레미안 원베일리 입주 이후의 시세가 서로 비교 대상이 되면서 뭐 좋은 가격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서 더 이상의 입지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가격을 좀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재건축의 진행 과정에서 어떠한 난맥상이 있었는지를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레미안 원베일리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이겠고요. 그리고 레미안 원베일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남아있는 강남의 재건축 단지를 좀 관심 갖고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과정을 좀 이해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019년 6월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강화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책정되었던 분양가격은 약 3.3제곱미터당 약 4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최종 확정된 분양가격하고는 굉장히 괴리감이 느껴지시게 될 것입니다. 그 가격을 조합에서 뭐 흔쾌히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거다라는 거 뭐 쉽게 예측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후분양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이 분양가 규제를 피해 나가는 방법으로서 후분양을 논의를 하게 되고 비슷한 입장에 처해 있었던 삼성동 상하 2차는 이때 당시만 해도 거의 후분양으로 결정을 내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한 시도를 뭐 가만히 방치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하게 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후분양을 통해서 달리 이 분양가에 대한 규제를 피해나갈 방법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제도를 발표하면서 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대상 단지를 또 포함하는 그 기준에 있어서도 과거보다 훨씬 더 이 규제의 강도를 높이는 그런 쪽으로 변화가 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관리처분 인가를 마친 단지들에 대한 그 시행 시기를 2019년 10월로부터 6개월간 연기하는 쪽으로 유예를 시켜줬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또 한 번 추가적으로 연기가 돼서 2020년 7월 최종적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에 이르게 되는데 그렇게 계속 연기되어 왔던 이유는 다 뭐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이러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뭐 재건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조합총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이 모이기가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서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분양가 상한제 발표가 됐을 때 다시 한번 그것을 회피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으로서 일반 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일괄 매각하는 방법도 타진을 해보았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에 의해서 불가하다라는 결론이 내려져서 추진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이 되었던 삼성동 상하 2차도 결국은 선분양을 최종적으로 다시 결정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자, 이렇게 복잡다단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 2021년 1월에 분양가 심의위원회의 그러니까 분양가격 산정 결과가 3.3제곱미터당 5,668만 원으로 발표가 되었고 그리고 이 가격을 기초로 해서 이제 곧 분양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분양가 심사 기준과 분양가 상한제 이 두 제도에 대한 비교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레미안 원빌리의 가격이 예전에 논의되던 가격보다 이 허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받던 기준보다 더 올라갔느냐 떨어지기를 바랬는데 왜 더 올라갔느냐에 대한 비판과 반론이 많이 제기되었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 분이었다면은 분양가격이 당연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 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이 무조건 직전의 분양가보다 더 싸게 만든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법률 그 어디에도 그러한 규정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고분양가 심사 기준은 이 부동산을 평가하는 방법 중에서 일종의 거래 사례 비교법의 방식을 상당 부분 차용을 하고 있고 또 이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 산정 방식은 원가법의 기초에서 가격을 평가하게 됩니다. 고분양가 심사 기준은 지난 2월 9일에 한번 제도의 변경이 있었죠. 제도의 변경이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분양 비교 사업장 혹은 준공 비교 사업장 등등 최근에 분양을 진행한 다른 사업장의 분양 가격과의 비교를 통해서 적정 수준 이상으로 분양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게끔 하는 거래 사례 비교 방식에 의해서 심사 상한 선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이 공동주택 분양 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형 건축비 또 건축비 가산비와 택지비로 구성이 되는 이 분양가격 산정의 기초에 의해서 원가법에 의해서 최종적인 분양가격을 산정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분양가격의 이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택지비가 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 이 택지비를 어떻게 결정을 짓는가? 이것에 대한 제도도 추가적으로 살펴보셔야 되겠죠. 11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잡고 평가를 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산정된 레미안 원베일리의 분양가격 5,668만 원은 택지비 4,204만 원, 건축비 798만 원, 가산비 666만 원으로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체 가격의 구성비를 보시면 택시비가 거의 7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가격의 모습입니다. 땅값이 뭐 70% 정도 차지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주 조그만 건물이 됐을 지언정 건축을 한번 직접 해보신 분들은 이러한 가격 구조가 당연하다라는 것을 체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조그만 다세대주택 한 동을 짓더라도 서울에 만약에 건축을 진행한다면 전체 사업비 중에서 차지하는 이 토지 시세의 비중이 통상 60% 이상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이 땅값이 될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가격 방식에 의한 이 원가법에 의한 최종적인 분양가격이 5,668만 원으로 정해진 것이고 법률에 근거해서 적정하게 산출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격을 놓고 역대 최고 분양가다. 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는데 예전보다 싸지지 않았느냐라는 비판을 제기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합리적이지 못한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도 상승의 상승을 거듭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땅값은 매년 상승하는 것이고 그러한 토지시세 상승을 표준지에 대해서 적정한 방식으로 평균적인 개념으로 산출을 해낸 그 표준지 공시지가가 매년도 역시나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 연도별 얼만큼의 상승을 했는가, 그 상승폭의 정도는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매년도 쉼 없이 상승을 해오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최근 들어서 2018년 6.02%, 2019년 9.42%, 그리고 2020년 6.33%, 2021년은 10.37%로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5년간의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이 재건축 아파트의 사업비 중에서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이 택지비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레미안 원베일리의 그 분양가격의 모습이 그러한 방식으로 나타났던 것이고요. 레미안 원베일리 그 이후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도에 분양을 진행하게 되는 재건축 단지들의 분양가격도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차츰차츰 더 상승할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이 될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최대의 뭐 분양가격이다라는 논란이 이렇습니다만 그것과 상관없이 역시나 당첨만 된다면 주변 시세 대비 예상되는 차익은 약 9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59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주변 단지들과의 시세 비교를 한번 해본 것입니다. 실제 지도상에서도 레미안 원베일리를 기점으로 서쪽에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가 있고 그리고 동쪽에 반포 센트럴 자이가 있죠. 이미 만들어진 두 개 단지의 직전 세 건의 실거래가 평균을 잡고서 한번 가격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의 실거래가 평균이 23억 3천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반포 센트럴 자이의 실거래가 평균이 22억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두 개 단지 모두 평균을 내보았을 때 레미안 원베일리의 예상되는 전용 59제곱미터의 예상 분양가 13억 6천만 원 대비 예상 차익 약 9억 원을 기대하실 수가 있는 것이겠죠. 주변 시세 대비 약 60%의 가격으로 분양가격이 책정되는 것입니다. 역대 최고의 분양가격이 산정됐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청약시장에서는 시세 대비 6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청약에 당첨만 된다면 굉장히 큰 행운을 가져가는 분이 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평당 5,668만 원에다가 24평형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 평당 5,668만 원이라는 가격은 일종의 가중평균 개념이죠. 실제 타입별로 층별로
약간씩의 변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가격이 이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레미안 원베일리의 분양가격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 오랜 기간 동안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 험난한 과정 속에서 최종 결과물이 왜 그렇게 나왔는가, 거기에 플러스 내가 당첨이 된다면, 그 가격으로 당첨이 된다면 주변 단지 시세 대비 어느 정도의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가 있겠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가격이 이렇게 산정되었기 때문에 가장 작은 평형, 레미안 원비엘리의 가장 작은 평형 또한 분양가격이 9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격에 의해서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이 여타의 단지들과는 다른 이 제한사항이 생길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거주 의무기간을 비롯한 좀 주의하셔야 될 그러한 청약 제도와 관련된 부분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또 워낙에나 이 레미안 원베일리라는 단지가 강남 재건축 단지 중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번에 결정이 된 이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차후에 예상되는 청약 경쟁률 등등이 앞으로 남아있는 훨씬 더 이 진행 속도가 조금 느린 다른 단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함께 맞물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 레미안 원베일리 청약 분석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약 제도와 관련해서 좀 집중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타의 단지들 대비 청약 제도의 적용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미안 원베일리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이 될 강남 재건축 단지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비슷한 양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반 분양분이 224가구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입주자 모집 공고 발표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이 보도 내용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전용 면적 46제곱미터부터 74제곱미터까지만 일반 분양으로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작은 이 공급 평형 46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발표된 평당 가격이 5,668만 원이었죠. 20평형에 대해서 5,668만 원을 곱해보면은 10억이 넘는 가격으로 산출이 됩니다. 물론 평균 가격 개념이기 때문에 개별 주택형에 적용을 할 때는 평당 가격이 약간씩은 변동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오차를 감안한다 손 치더라도 최소한 9억은 다 넘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양가격 자체가 9억을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청약 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가장 먼저 특별 공급과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단지들을 분석을 해드릴 때는 항상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내가 특별 공급 요건에 해당되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해당된다면 당연히 특별 공급 먼저 지원을 하셔야 된다.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레미안 원베일리에 있어서는 그 말씀은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분양가격이 9억을 넘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이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 이 항목을 보시면 투기 과열 지구에서 분양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 공급을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2018년 5월 4일부터 이 법률이 적용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제35조부터 4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라고 되어 있죠. 이 35조에서 47조까지 열거되어 있는 특별공급 대상들,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노부모 부양자 등 여타의 모든 특별공급이 분양가격 9억을 넘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일반 공급만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당첨자들의 청약 가점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주택 건설 지역 우선 공급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만큼은 큰 변동사항 없이 여타의 단지들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제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4조를 보시면 투기 과열 지구인 경우에는 2년 이상 그 거주 기간을 정해서 같은 순위에서는 그 거주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는 조항, 이제는 굉장히 친숙하실 겁니다. 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신 분들이 이제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이 서울특별시 2년 미만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갖고 계셨던 서울 수도권의 주요 단지들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 지역 1순위에서 다 마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레미안 원베일리도 아마도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하신 분들 그 선에서 대부분 다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 대출 제도 때문에 이 레미안 원베일리에 대해서 아예 이제 꿈을 접어버려야 하는 분들도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살펴보시면 사실 이 9억을 넘을 경우에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진 이러한 제도는 생각보다 꽤 일찍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2016년 7월 1일 이후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을 하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보증과 관련된 제도가 이전에는 없었던 규제죠. 분양가격 9억을 초과할 경우에 보증 자체를 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 이후부터는 분양가 9억을 넘을 경우에 중도금 대출 보증을 안 해주니까 대출 자체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 레미안 원빌리에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가장 작은 주택형 46제곱미터의 분양가격이 9억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공급으로 이번에 공급이 되는 전체 평형이 모두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주 시점에 가서 이 주택담보대출은 어떻게 될 것인지 살펴보셔야 되겠죠. 주택담보대출도 거의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15억 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이것과 관련된 제도는 2019년 12월 16일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새롭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15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 이러한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담보대출은 이제는 불가능해진 상태인 것이죠. 시세를 예측을 해본다면 현재 시점에서 뭐 바로 인근에 있는 반포 센트럴자의 24평형의 실거래가가 약 22억 원으로 거래가가 잡히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다면 레미안 원베일리의 가장 작은 평형 20평형도 입주 시점에 가서는 앞으로 3년 후가 되겠죠. 입주 시점에 가서는 최소한 15억 원은 초과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위의 평형도 마찬가지로 전체 평형이 15억 원을 넘어가는 정도의 시세로 이제 평가가 된다는 것이죠. 15억 원을 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이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은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현금 여력이 충분하신 분들만 도전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단지이기 때문에 거주 의무도 주어지죠. 입주 지정일로부터 시작해서 일정 기간 내가 반드시 거주를 해야만 합니다. 돈이 없어서 뭐 혹은 뭐 대출이 안 나와서 일시적으로 뭐 전세를 먼저 놓는다. 이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오직 현금 여력이 충분하신 분들만을 위한 그러한 단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청약 경쟁률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뭐 장애물이 있죠. 대출도 마음대로 받을 수가 없고 특별 공급도 없고 입주 이후에 거주 의무도 있고 해서 자유롭게 지원할 수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과연 높게 나올까라고 좀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청약 경쟁률은 상당히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 뭐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또 다음 강의에서 계속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한 가지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하게 빈번하게 이 레미안 원베일리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가정을 해보자면 증여거래가 꽤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2020년 1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한국부동산원에서 집계한
전국 아파트 증여 거래는 8만 2천 건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수준이죠. 그 전년도 2019년도 동일 기간에 비교했을 때 41%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계속해서 아파트 증여 거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시장 상황을 이해하시고 있다면 당연히 레미안 원베일리에 대해서도 자제분이 자금력이 좀 약하다면 당연히 현금 여력에 있는 부모님이 증여로서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라고 당연히 예측이 되는 부분이죠. 가장 보수적으로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분양가격 전체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냥 현금 증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 하겠지만 증여세 전체를 이제 완납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들어가는 총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일까를 한번 따져보는 것이죠. 전용 59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예상되는 분양가 13억 6천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럼 과세가액은 현금 증여했으니까 그대로 다 잡아주시면 되겠죠. 직계존속에 대한 5천만 원 공제를 빼고 과표는 직계존속에 대한 부분을 빼고 나서 한 13억 원 정도로 잡히게 됩니다. 산출세액은 2억 4천만 원에다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적용하는 40%를 곱해주게 되면 3억 6,400만 원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신고세액 공제를 빼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3억 5천만 원 정도의 이 증여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현금 증여가액 13억 6천은 이제 부모님이 증여를 해주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가장 하단에 산출되어 나온 이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제분이 납부를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이 두 개의 금액을 모두 합치면 17억 원이 약간 넘는 금액으로 나옵니다. 이 금액과 전용 59제곱미터인 바로 인근에 있는 신축 단지의 실거래가, 현재 시세를 비교를 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역시나 반포 센트럴 자리를 갖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2억 원 정도로 가격이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죠. 증여세를 다 납부하고 이러한 형태로 아파트를 취득을 하게 되더라도 시세 차익 4억 8,600 이상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증여 방식이 아닌 그냥 내가 돈이 다 있어서 그대로 내 현금만 갖고 취득을 할 때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뭐 9억 원 정도의 또 시세 차익을 예측을 하시면 되겠고요. 증여세를 다 납부한 이후에도 상당한 수준의 시세 차익을 예상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금 여력에 있는 분들, 뭐 부모님이 자제분에게 이렇게 뭐 증여를 해주는 이런 방식의 거래도 상당히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이러한 연유에 의해서 청약 경쟁률은 당연히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부분들이 또 있죠. 거주 의무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이고, 전매 제한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 레미안 원베일리 이후에 앞으로 남아있는 다른 강남권의 주요 뭐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서 다른 단지들의 분양가격,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다른 단지들은 어떻게 바라보셔야 될지 그 부분은 이어지는 시간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미안 원베일리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이 청약 제도, 청약 경쟁률과 관련해서는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남아있는 청약제도와 관련된 부분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단지에 신경 써서 보셔야 될 거주 의무가 되겠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2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거주 의무 기간은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일 경우에 각각의 분양가격의 그 수준에 따라서 총 거주 의무 기간이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전체 3년의 거주 의무 기간, 그리고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일 경우에는 2년간의 거주 의무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거주 의무 기간은 최초 입주 지정일로부터 시작해서 기산을 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최종 그러니까 모집 공고 발표 이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을 그 비교 대상 단지를 어느 정도 범위까지 잡느냐에 따라서
80% 미만으로 산출이 될지 혹은 80% 이상, 100% 미만으로 산출이 될지 약간 이제 변동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뭐 제가 보기에는 근데 웬만해서는 80% 미만, 3년의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일단 최근에 지어진 신축단지와 비교를 했을 때 반포 센트럴자 24평형의 실거래가 약 22억 원과 레미안 원빌리 24평형의 분양가격 13억 6천만 원을 비교를 해보셨을 때 시세의 한 60%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주 의무기간 3년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주 의무기간과 함께 전매 제한도 따라 보셔야 되겠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남아있는 내용이죠. 역시나 분양가격의 수준에 따라서 최종적인 전매 제한 기간이 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 있어서는 인근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100% 이상일 경우에는 5년, 인근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일 경우에는 8년, 80% 미만일 경우에는 총 10년의 전매 제한 기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매 제한 기간의 시작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기산을 하게끔 되어 있죠. 당첨자 발표된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당첨자 이제 발표되고 나서 아파트가 지어지기까지 한 3년 정도 잡으면 되니까 이 기간에서 3년씩 빼면 입주 시점 이후부터 전매 제한을 할 수 없는 그 기간이 잡히게 되죠. 아마도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80% 미만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최장 10년간 입주 시점으로부터 따지게 된다면 약 7년 정도 전매를 할 수가 없다, 팔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보셨던 거주 의무기간과 함께 내가 직접 살아야 되고 그리고 전매 제한까지 짧은 기간 안에 단기적으로 팔 수 없는 제약사항이 있습니다만 돌려서 생각하면 레미안 원베일리에 당첨만 된다면 거기 들어가서 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겠죠. 현금 여력만 되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레미안 원베일리 정도의 단지에 당첨이 됐는데 굳이 그거를 단기 시세 차익을 위해서 짧게 팔고 나오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현금 여력이 있고 그리고 이 레미안 원베일리에 당첨이 되신 분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제약상 거주 의무와 전매 제한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에게 굳이 이걸 제약사항이라고 적용을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단지들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강남권의 주요 단지,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요 단지가 개포 4단지를 재건축한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가 있겠습니다. 2020년 1월에 분양을 진행을 했었고 총 3,375가구 중에서 일반 분양분 역시나 적었습니다. 255가구죠. 전체 총 가구와 일반 분양의 그 비중이 레미안 원베일리와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분양가 9억 초과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그런 단지였고요. 그리고 시세 15억 원을 넘어갈 경우에 담보대출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제도가 적용이 되는 단지였습니다. 분양 시기를 보시면 2020년 1월이었죠. 2019년 12-16 대책이 나오면서 15억을 초과할 경우에 담보대출 자체를 안 해주는 그런 제도가 생겨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제도가 만들어진 직후에 분양이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제의 청약 경쟁률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던 그런 단지이기도 합니다. 결과를 보시면 전용 59제곱미터만 한정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9제곱미터, 뭐 A타입부터 C타입까지 주택형이 있었는데 분양가격이 전부 약 12억 원 전후에서 책정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청약 경쟁률은 최저 38.87대 1에서 최고 97대 1까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의 가장 최고 경쟁률을 보였던 주택형은 전용 102제곱미터 40평형대였네요. 분양가격은 19억 2,700만 원이었고 청약 경쟁률은 261.91대 1이었습니다. 뭐 입주 이후의 시세가 문제가 아니라 분양가 자체가 15억을 훌쩍 넘는 지금도 그리고 입주 이후에도 대출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주택형에 대해서도 청약 경쟁률이 260대 1이 넘게
남았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단지와 레미안 원베일리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의 경우에는 소형부터 좀 대형까지 일반 분양의 그 주택형이 좀 폭넓게 공급이 되었었던 것에 비해서 레미안 원베일리는 주로 74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에 초점을 맞춰서 일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에서 보였던 59제곱미터에서의 경쟁률보다도 이 소형에서의 경쟁률이 더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 올해 넘어와서 분양을 진행했던 고덕 강일 제일 풍경채도 한번 참고를 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체 780가구를 분양한 단지였고요. 분양가 9억을 넘는 주택형의 청약 결과를 참고해 보시면 좋은 비교가 되겠죠. 주택형은 101제곱미터였습니다. 총 4개 타입이 있었고 전체 10억을 넘기는, 뭐 9억을 훨씬 넘기는 분양 가격이었습니다. 이러한 타입들의 청약 경쟁률이 최저 122.21대 1에서 최고 315.38대 1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아무래도 224가구밖에 공급하지 않는 그러한 레미안 원베일리에 있어서는 지금 보고 계시는 고덕강일 제일 풍경채 그 이상의 경쟁률도 한번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이 분양가격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한번 뭐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레미안 원베일리 그 이후에 다른 강남 재건축 단지들의 분양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이 이제 모아지는 부분인데, 당연히 지금보다 더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는 그런 대상 단지들의 분양가 산출 구조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거를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택지의 감정평가를 하게끔 한다라는 내용이 명문화가 되어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을 할 때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공시지가 기준법에 따라 평가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도 5월 29일 결정 공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도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 그래프 다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한번 보셨던 그래프입니다. 매년도 상승률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상승한다는 것 자체는 변함없이 연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매연도별 상승률이 더 가팔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의 이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이 정책과도 맞물려 있는 것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분양가 산정이 기초가 되는 이 택지비가 표준지 공시지가가 매년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이 이후에 레미안 원베일리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분양가격은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고, 분양가 산정의 기초에 있어서 뭐 택지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건축비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건축비도 당연히 매년도 증가하고 있죠. 이 건축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비 지수와 함께 이를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1년에 두 번 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로 나타내는 편의를 위해서 매년도 3월에 공시가 된 그 금액만 놓고 한번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그 규모별로 기본형 건축비가 세세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좀 한정적으로 26층부터 30층 이하의 공동주택, 전용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 이하인 그런 주택형에 대해서만 한번 한정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를 폭넓게 보셔도 다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이렇게 보셨을 때 2017년 3월 1제곱미터당 1546만원이죠. 1546만원에서 1720만원, 2021년 3월 1720만원까지 매년도 빠짐없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 겁니다. 앞서 보셨던 택지비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기본형 건축비 모두가
매년 쉼 없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초로 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단지의 최종 분양가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높아질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다. 이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청약의 당첨을 늘 꿈꾸고 계시지만 아직까지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내가 원하는 그 대상 단지에서 당첨의 기회를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 하루빨리 그 당첨의 행운이 따라오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모두에게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제 가슴이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큼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행운이 따라와서 하루빨리 이 당첨의 이 기쁨을 좀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레미안 원밸리에 대한 이번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나중에 입주자 모집 공고 발표 시점 그때 그 전후에서 다시 한번 확정적인 데이터를 갖고 더 중요한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